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2020년 6월 대한민국은 완전히 파탄이 난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4일 김정은이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했고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대북 전단지 살포 금지 법안과 종전선언 결의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참 대한민국이 북한의 일거수 일투족에 놀아나던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6월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월 25일입니다. 성남 비행장에서 야간에 열렸던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애국가 시작 부분에 북한 국가 전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살다 살다 다른 것도 다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6.25 기념식 때 북한 애국가를 연주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 믿으시겠지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떠신가요? 기가 막힙니다. 영상 잘 보셨죠?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북한 국가 전주를 애국가 전주로 쓸 수 있냐고 여론이 안 좋아지자 YTN이 나섰습니다. 소위 팩트체크인데요. 한번 보시죠. 6.25 70주년 행사에서 KBS 교향악단이 연주한 애국가의 도입부가 북한 것과 비슷해 논란이라는 동아일보 보도. 이른바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은 자극적으로 포장돼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같은지 비교해봤습니다. 실제로 멜로디 등이 매우 유사합니다. 또 둘 다 악보에는 없는 도입부입니다. 특정 행사에 장엄한 느낌을 주기 위한 일종의 장식을 비슷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1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장엄한 느낌을 주는 영국 국가 도입부와도 유사합니다. 군대 팡파레도 비슷하고 하물며 미국 군가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오해를 받은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 곡 전개 방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샘플로 이제 보내주셨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영국 국가를 연주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북한의 국가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오히려 제가 그걸 알았으면 오히려 피했을 수도 있죠. 괜히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도입부 전체 길이는 30초에 이르기 때문에 앞부분 단 두 마디를 차용한 것으로는 음악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가 공교롭게도 북한 애국가 팡파루와 겹치면서 해묵은 색깔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김바로라는 분이 6.25 70주년 행사의 애국가 편곡가인데요. 이 정도의 사람에게 편곡을 맡길 정도로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YTN은 문재인 정권을 비호하는 호위 언론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색깔론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음악 전문가의 평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팩트체크를 진짜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애국가 악보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원래 기존에 알고 있는 애국가 악보 원본인데요. 파 자리에 샵이 걸려 있어요. 높은 음자리표 기준으로 파 자리에 샵이 하나 붙어 있는 사장조의 곡입니다. 원래로 하면은 레에서 시작하고 레, 솔, 파샵, 미, 솔, 레, 시, 레, 솔, 라, 시, 도, 시, 라 이렇게 되는
악보예요. 이게 원래 구성입니다. 이번에 6.25 70주년에서 편곡이 된 그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악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음을 들어봤을 때 처음에 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들어볼게요. 이거 지금 이게 뭐냐면은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이번에 이 논란에 대해서요. 지금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1악장 도입부 악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북한의 애국가 도입부 악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게 이번에 6.25 기념식 여기서 편곡된 애국가 도입부를 악보를 이렇게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지금 보면요. 이 부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네모 쳐져 있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파, 도, 솔 자리에 샵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라, 라라라랄랄랄라, 라, 쉬고, 라, 라라라랄랄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6.25 기념식 때 KBS 교향악단이 연주했던 곡이 지금 도입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북한의 애국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똑같죠. 지금 어디가 똑같냐 보면은 여기가 딴 따라다단 딴딴딴딴 하고 여기서는 이제 북한 애국가는 끊어져요. 그리고 뒤에를 들어보면은 여기서부터 조성이 바뀝니다. 여기는 지금 파도솔 여기 앞에 똑같은 조성이거든요. 파도솔의 샵이 있는 가장조입니다. 딴 따라다단 딴딴딴딴 쉬고 라레부터는 D 메이저로 바뀌어요. 라레레레 도시라 뭐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요. 이 뒤에가 지금 다르다 그러면서 지금 뭐 팩트 체크니 뭐니 하면서 각종 지금 또 여러 방송사에서 이거를 반박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게요. 도입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악에 있어서 도입부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악에 있어서 이 곡의 포문을 여는 게 도입부입니다. 뒤에 전개 방식이 다른 건 그럼 당연하지. 그럼 뒤에까지 똑같이는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렇게까지 하면은 당연히 더 난리가 날 테니까 빠져나갈 구멍 정도는 이제 뭐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원래 애국가 같은 경우에 레로 시작을 하는 사장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원래 곡은 레로 시작하는 사장조인데 지금 이 편곡된 애국가 같은 경우에는 북한 저 국가하고 똑같이 앞소절을 딴 다음에 거기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조가 돼서 D 메이저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어쨌든 똑같이 한 다음에 그걸 이어서 계속 가서 결국에는 가장조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 애국가가 원래는 사장조인데 가장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레 솔 파 미 이렇게 시작하는 거를 미 라 솔 파 라 미 도 미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음을 바꿔놨어요. 우리의 토순양께서는 음악을 전공하셨고요. 애국가 전주 앞부분은 북한 국가의 전주와 똑같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장조의 애국가 원곡을 가장조로 편곡했다고 핵심을 찔렀습니다. 전문가라면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양심껏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하는 꼴이라니 아주 북한을 따라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고 YTN과 JTBC는 팩트체크다 뭐다 하면서 정권에 충성 경쟁하고 있으며 많은 언론은 이런 정당한 지적을 해묵은 색깔론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문재인은 취임 후 처음으로 6.25 기념식에 나와서 국난, 자유민주주의 가치, 낙동강 전선, 투철한 반공정신, 한강의 기적 등 그동안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던 단어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하고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행사에 참석한 목적이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으로 가자는 말을 하기 위한 것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또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말뿐만 아니라 애국가에서도 북한 국가의 전주를 넘으로써 북한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설마 누가 그것을 알아차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국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이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단순한 실수였다.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런 것이 색깔론이다 하면서 되레 국민들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을 일본에 넘기고도 자신은 을사보호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니 모든 책임은 을사오족에게 있다고 강변하는 고종임금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문제는 명백히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를 하고 책임자인 보훈처장과 KBS 사장을 해임시켜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들을 색깔론으로 몰아세운다면 그를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의 속마음은 어차피 고려연방제가 되어 나라가 하나가 되면 애국가도 하나가 될 건데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해서 북한 애국가를 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서 앞부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따라했고 그러다 들키니까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는 김정은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저런 찌질이 하려면 확실히 북쪽 애국가 전곡을 쓰고 가사만 조금 바꿔서 불러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개성에 지어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 국회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개문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령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걸 이제사 아셨나요? 그런 국회에 통합당 의원들은 왜 남아있어야 하는지 할 일도 없는 국회에서 페이스북에 글이나 쓰는 게 야당의 원내대표가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3명 전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내려놓고 부정선거로 낙선한 동료 후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앞장서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사법부는 어떤가요? 지난 4.15 총선 이후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30여 선거구의 재검표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재검표를 미루면 미룰수록 부정선거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국민들이 지쳐서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법을 지키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4월 15일 선거가 끝나고 30일 이내인 5월 15일까지 선거 무효소송 또는 당선 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니까 이와 관련된 재판은 11월 15일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그것을 미루는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법부가 늑장을 부리면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에서도 6.25 전쟁과 관련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6.25 전쟁 70주년을 추념하기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방문하여 헌화를 하고 거수 경례를 하는 등 최대의 예를 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이수혁 주미대사 부부는 멀뚱멀뚱 좌우만 쳐다볼 뿐 예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서 헌화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공원을 찾았습니다.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화환 앞에서 묵념한 뒤 엄숙한 거수경례로 예를 표합니다. 참석한 고령의 참전 용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함께합니다. 이건 뉴스 영상이고요. 좀 더 자세한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하자 좌측 우측을 바라보고 손을 올려다 말고 내리는 이 자가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입니다.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사라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마 이것도 실수라고 하겠죠. 문 정권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행동은 실수라고 하네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정권입니다. 하긴 대통령부터 6.25 기념식에서 우리 애국가 앞부분에 북한 국가 전주를 가져다 썼으니 그 밑에 있는 관리들 하는 일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존 볼튼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에 관한 것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건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이 지난 6월에 우리를 짜증나게 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지금 정권이 부정선거와 불법적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한번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몇 명의 사람도 더 죽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까운 앞날부터 시작해서 먼 미래까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법부는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30여 개 선거구에서 응당해야 할 재검표를 하지 않을 겁니다. 법을 지켜서 재검표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가 들통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청와대는 물론 그것을 지키고 막아야 했던 법관 자신들도 불법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대북 관련 입법이 가속화될 겁니다. 대북 전단지 살포금지법,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2021년, 즉 내년 상반기 중 김정은의 방남이 추진되어 평화협정 체결이 급물살을 탈 겁니다. 들리는 말로는 내년 4월을 목표로 부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차 정상회담에 목을 매던 이유도 또 내년 4월 김정은과의 부산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이유도 모두 2021년 10월 문재인 김정은의 노벨 평화상 공동수상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럴 경우 2022년 대선에서의 승리는 불보듯 뻔한 것이고 이어서 낮은 단계 연방제가 이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요즘 공병호 TV 하면 되겠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부정선거 20선 등의 홍보물을 보시면 부정선거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QR코드는 부정선거와 함께 장기 집권을 꿈꾸는 허황된 자들이 벌린 너무 나간 막장 드라마입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에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과 같이 QR코드에는 이 정권의 장기 집권의 망상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군의 소리가 2019년 11월 문 대통령과 노벨 평화상의 유혹이란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저지하기 위하여 현직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노벨위원회에 요청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벨 평화상 뒤에 얼룩진 엄청난 비밀과 위선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 김대중이 받은 노벨 평화상 이면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의 두 아들 이복 형제입니다만 그들이 노벨 평화상 상금을 놓고 벌리는 찌질한 싸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노벨 평화상 상금을 놓고 자식 간의 싸움을 벌리는 것도 세계 최초일 것입니다. 애비가 저지른 국가 망신도 부족해서 아들 둘이 아주 쌍으로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1973년 키신저가 받은 노벨 평화상은 월남의 폐망과 수백만 명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을 끝낸 포스머스 조약의 중재자 티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은 조선을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일 2021년 문재인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 연방제 통일로 녹아 없어지는 저주의 전주곡이 될 것입니다. 마치 금년 6.25 7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애국가 앞에 울려 퍼졌던 북한 국가의 전주곡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